중소형 건설주를 꼽아주셨어요. 사실 처음에 이제 공약주 얘기를 했을 때 네. 대형 건설주 보자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. 그다음에는 건설주보다 건자재를 봐야 된다. 네. 사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. 네. 다 예. 보셔야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예, 중소형 건설주도 보셔야 되고요. 예. 건자재도 봐야 됩니다. 이제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.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부담이 돼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주가는 조정 다음에는 상승 모멘텀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건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이 그 원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성향을 예.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라든가 그리고 또 건자재 쪽은 약간 그 투자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중소형 건설주를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일단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첫 번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원자재 값의 상승에 따라서 건설주의 가격 조정이 우려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다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정책적인 부분이에요. 예.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에서 건설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. 또 임기 내에서 250만 주택 공급 중에서 민간주도 200만 호 공약이라 된 내용도 나와 있고 더불어 따라서 뭐 재건축, 예. 재개발,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구간이에요. 첫날입니다. 첫날이기 때문에 예. 이런 종목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끌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는 빠졌습니다. 차기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현재 흐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. 네네. 중소형 건설주들도요. 네, 몇 개만 좀 흐름 좀 볼까요? 예. 네, 좀 차트 흐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가장 센 종목입니다. 센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신건설이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라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일성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많이 오르네요. 네. 10%까지도 올라가요? 네. 예.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올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21선 정도 이렇게 물고 좀 종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빠진 종목인 뭐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도 예. 보시면 좀 과매도 국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6.28%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밖에도 뭐 삼부토건도 있고 그리고 범량건양도 있습니다. 기존에 물론 뭐 큰 종목 DL, ENC나 그리고 큰 종목 또 있지만은 이렇게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였으니 이런 종목들 현재 지금 가격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대형 건설주 쪽은 좀 빠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주 쪽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윗꼬리들은 좀 달리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네. 시장 분위기 때문이겠죠, 네, 이거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의심을 좀 하는 거죠. 올라갈 수 있을까? 그러니까. 네. 근데 분명한 것은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.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든가 이런 패턴을 잘 파악이 안 돼요. 그래서 수급을 보셔야 되거든요.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돼요.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동신건설이라든가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 다 거래량이 좋아요. 예. 좋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거래량이 가장 그 좀 강하게 올라주는 동신건설이에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최선호주는 동신건설로 하겠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네. 조정력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장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예. 거래량이 제일 많이 증가가 됐어요. 그래서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사실 뭐 수급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제 예. 바닥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좋진 않지만은 일단 차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측면을 조금 더 제가 높은 점수를 좀 주겠습니다. 그래서 설마 26% 올랐을 때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좀 사시고 한 며칠에 걸쳐서 그죠?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깨지지 않는다면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면 더욱더 그죠? 좋은 매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동신건설 사실 상한가까지 치고 갔다가 지금 빠져있는 네. 상황이거든요. 26% 네. 급등력 따라잡기보다는 약간의 조정력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? 네. 사실 증권가에서 뭐 리포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28,100원인데요. 그래도 한 2만
2,000원, 예, 22,000원, 아, 죄송합니다. 33,000원까지 네. 좀 잡아보고요. 너무 길게 보진 않겠습니다. 33,000원 정도까지 잡아보고, 손절가는 22,000원으로 제한을 하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1차적인 목표가 33,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. 손절라인은 22,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동신건설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